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코스닥의 바이오주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끌던 다섯 개 대형 바이오주들의 시가총액 9조 원이 석 달 만에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 게임과 콘텐츠주들이 입지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게임, 콘텐츠주들, 저는 또 사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이제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가치가.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지형 변화가 이제는 확실하게 온다고 봐야 될까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은 네. 지금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이오예요. 네. 바이오주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던 세트리온 그룹주까지 사실 최근에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따른 백신이나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해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됨과 동시에 감염자, 확진자의 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제약 바이오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추후 또 있을 모멘텀이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지금과 같은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제약 바이오는 특정 종목 하나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면 함께 다 떨어지는 경향도 강하죠. 개인 투자자들 또한 매우 선호하는 섹터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던지는 종목 또한 바로 이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게 뜻하는 것은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상당 부분 더딜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건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죠. 네. 그러다 보니 지수 자체가 상승했을 때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있던 종목들의 영향력이 미미한데 오히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수에 대한 의존도나 시가총액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의 특성이나 산업의 흐름의 지수가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컨텐츠주 최근에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게임즈. 사실 지난해 IPO 최대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로 주가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완전히 나왔다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드라마를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펜트하우스가 있는 것 같고 또 TVN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상당 부분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라든지 기타 다양한 콘텐츠에서 외국인들 또한 볼 수 있다는 점. 그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K-드라마 여기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 그 모든 것들이 기업 가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가지고 가면서 혹은 지금 시점에서라도 한번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대략 9만 6천 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최근에 시장에 소폭 밀리면서 주가가 밀렸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해드린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11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콘텐츠 입지는 더 막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또 사심도 들어가게 되는데 목표 81만 원까지 제시를 하셨고요.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전문가님, 이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좀 움직였고 탄력을 받게 되는데 그냥 기초적인 제약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종목들도 암 관련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다음 달에 암학회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네.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말 그대로 옥석 가리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섹터 자체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종목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은 제약 바이오에 여러분들이 편승을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언젠가는 갈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반도체를 조금씩 조금씩 담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수익을 얻기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물론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면 제약 바이오주에서도 지금 뽑아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뭔가 분위기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잘 가는 콘텐츠주들, 반도체주들을 공략하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황사, 지금 뭐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내일까지 이제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마스크 관련주, 공기청정기 관련주들, 황사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금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한 2년 정도 전이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황사,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은 분명히 있죠. 참고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좋았던 게 있다면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맞아요. 공장, 중국 공장이 그리 가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봄이 시작되고 하면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 대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위닉스죠.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생활 가전 브랜드 그리고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중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4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600억 원 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가 강하게 불어오니까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위한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24,500원 정도에 있는데 지금 구간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거나 혹은 신규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대략 27,500원이죠. 2월 19일 기록한 이 가격대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웰크론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마스크입니다. 사실 마스크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발발했던 그 시기에 엄청나게 튀었죠. 지금 마스크는 아쉽지만 미세먼지 쪽도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코로나19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며칠 동안 반등이 조금 나왔지만 이 반등이 크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면 어제 눌림이 강하게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정도 구간에서 수익이 내는 분이라면 가급적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닉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